안녕하세요. 이제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냥. 아, 뜨거. 아, 여기 뜨겁다.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앨범 인트로는 제가 함께 들어서 회사에서 이어서 제가 뮤비를 찍으러 왔습니다. When you see me, when you touch me. 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노래가 나오고 나면 곰팡이 너무 세네. 아직 걸러고 있어요. 놓친 사건이 있었대요. 뭐 곰팡이 덕분에 뭐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준 것 같아요. 지금이 덕분에 얘네가 살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차고 오해하지 말라. 네? 예, 정말 곰팡이 같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알아요? 뭔가 엄청 춥거나 엄청 더우면 졸린 거 알아요? 어디 엄청 덥거나 춥면서 자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땐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 어쩌면 우주의 삶. 저 물티슈 하나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발을 보여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발이 이만큼 나오면 너무 더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 안 찍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다가. 뭐 하러 왔어요? 점인가? 점인가 봐요. 점이 생겼어. 발에 어떤 점이 생겼어? 카메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한국 고양이가 헛이 거의 없대요. 근데 나는 남자잖아요. 너만을 위해 있는 난 거예요. 올라가서 비춰만 봐. 난 네 삼색 고양이. 널 만나러 온 너만의 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 삼색 고양이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너만을 존재하는 널 만나러 온 너 나. 우주가 우리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여긴 남조차 없었어.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어. 컷 좋아요. 오케이. 발바닥 깨끗하지? 아니야. 어디야? 우연 같은 운명. 그게 이번 우연 같은 인연.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연인 거. 더 들어와.
봤을 때부터 모든 베이비로 렌즈걸 렌즈 걸고 베이비요. 렌즈 걸고 베이비. 베이비 좀 갖다 주세요. 아, 네, 드릴게요. 베이비 여기 있어. 이거 그냥 무경 물리면 돼요? 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만 달라. 그냥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때 이대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너는 나 나는 너. 설레는 만큼 많이 두려워. 운명이 우릴 자꾸 질투했어. 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파요 같은데. 근데 저 엄청 쫄았었어요 뭔가. 그래도 한번 뛰어야지 그 다음부터 안 쫄는 것 같아요. 조금의 여긴 남조차 없었어. 너와 내 행복은 예정. 요거 오케이. 약간 번지 점프 할 때 느낌 비슷한 느낌 들어요. 제 생각에는 호석이 형이었으면 못 뛰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번지 점프는 앞으로 뛸 수 있는데 이건 뒤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되게 무서웠어요 방금. 호석이 형 I love you. 만나러 온 lonely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 you. 네, 이로써 저의 인트로 촬영이 제가 집을 나온 지 약 21시간 만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멤버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아무래도 이번에 곡도 그렇고 준비하는 동안에 오히려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혼자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 고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에 인트로를 가지고 나올지 전혀 모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저도 기대되고 저도 설레이는 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